반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현장 유세도 한번 만나볼까요? 당적을 바꾸고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이 된 김영주 의원 지역구 이재명 대표가 이곳 영등포 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열기가 너무 넘치고 투지가 아주 솟아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장수는 전쟁에서 이겨야 장수죠. 네. 원래 이기는 거였어요. 그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그리고 저최현일과 함께 영등포구가 영등포구 갑이 반드시 승리하는 데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기자님 너 오뎅이 없으면 엄청 슬퍼. 오뎅도 주세요. 오뎅도. 대표님 사주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사과 두 개 떴어. 2만 원을 준다. 잘라서 먹었습니다. 네. 어떤 모임이 더 맛있나.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동행한 지금 저 최현일 후보가요. 과거 영등포 구청장 출신입니다. 최현일 후보로 김영주 의원에게 맞불을 놓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 생각인 것 같은데 오늘 저 김영주 의원의 지금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서 이재명 대표 아예 이제 김영주 의원을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상대 정당으로 가셔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리 당원 또는 우리 당이 공천해서 정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중에 평가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미 정해진 기준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소위 공직자 윤리 항목 중에 5대 비리에 해당되면 50점을 감점하게 돼 있어서 안타깝게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판단 때문에 50점이 감점이 되면서 결국은 공직자 윤리 점수가 0점이 됐다. 누가 일부러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사선을 하고 부의장을 하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2주일 만에 다른 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네. 그 김영주 의원 지금 이제 당적이 바뀐 네. 김영주 의원 지역구 가서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는 종로, 오늘은 영등포 갑 가서 뭔가 네.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대표가? 그렇죠. 뭐 지금 영등포에서 지금 사선을 지낸 지금 김영주 의원이 현역 의원이 그것도 국회 부의장, 뭐 지금 야당 목소리 국회 부의장이 탈당한 사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전설이 서울에서 가장 이 지금 한강벨트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펑크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사실 오늘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지금 뒤끝 장렬이잖아요. 그저의 이야기했던 채용 비리로 오늘 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김영주 의원에 대한 평가는 공정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 이번에 단수 공천된 최현일 후보가 사실은 뭐 지금 이 본인 그러니까 이 김영주 의원하고 경선을 붙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김영주 의원의 정치적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세적인 모습은 사실은 이 지금 하위평가 20%가 김영주 의원이 반발할 때만 해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는 방어적 모습이었거든요. 참 존경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파장을 줄이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 탈당한 이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직행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김영주 의원의 탈당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도 깔린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앞서 예고한 게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어떤 결과를 나올지가 주목했는 바로 이 부분. 이른바 김혜경 씨 관련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권양엽 후보 공천을 본인 뜻대로 철회시키고 현직 의원인 소동영 의원과 권양엽 후보의 2인 경선을 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 경선 100% 방식.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 올려서 아마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호남 지역에 공천을 받을 건지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또 있나요? 예. 당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본인이 요청했기 때문에 당은 대승적 결단을 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오늘 조금 전 발표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걸 사천이라고 폄훼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한동훈 위원장 등을 내일 고발하겠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시간에 속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최병우 의원님. 첫 번째, 네. 본인 요청대로 경선에 붙이겠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시작했습니다만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제 본인도 이게 그렇게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게 대단히 심각하다. 이대로는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국민 경선 100% 방식 일종의 뭐 여론조사 뭐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부분에 관해서도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민주당 지도부는 권양엽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되겠다는 의중이 이미 다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잖아요. 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 국민경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그 자체가 또 대단히 불공정한 그 경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부분을 보완할 장치를 하지 않으면 예.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님 특히 네. 근데 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붙이는 거 말고도 아예 상대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침에 이거 뭐가 가짜뉴스냐 다 사실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일 고발 조치하겠다. 저게 등이라고 써있는 건 복수, 우리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또 다른 주체를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오늘 예고를 한 모양이에요. 저도 뭐 사천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등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비판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사실관계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본인들도 지금 철회했잖아요. 왜 철회했습니까? 아, 이런 노력이 없었는데 왜 철회하죠? 그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다면서요, 본인들이.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사천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다시 이 뒤집죠? 어제 공천한 걸 오늘 뒤집는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왜 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결국은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잘못했다는 걸 본인들이 시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고발을 한다고요? 참 정말 뭐 심심하면 고발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의 비판의 영역 왜 지금 부속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실, 배우자실.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비서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럼 비서라 안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그 과거에는 이분이 여성국장도 했죠. 그러나 지난 대선 때는 이분이 배우자실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장실에서. 그래서 비서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천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제기마저도 고발하겠다 그러면 뭐 고발하십시오. 언제든지 대응하겠습니다. 뭐 연정 의원님 직접 고발한다는 내용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뭐 저도 혹시 고발하면 바로 뭐 여기 언론 얘기가 있으니까 등이 예. 있어서 예 뭐 등에 포함될지 아닌지 저도 좀 뭐 핸드폰 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만 비판은 다 하는 거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비서라는 표현 아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표현을 어떻게 사천이라고 부르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알겠습니다. 언론도 뭐 일부 언론에는 뭐 정정보도 요청하고 일부 언론도 내일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전선에서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천 논란 김혜경 씨 관련 사천 논란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